혈당씨, 첫 제주도 소감 어때요? 재밌다요. 와, 커피 찍어봐봐. 확실히 가라앉았지. 아, 좀 행복해, 나 지금. 야, 그거 알지? 좀 행복한 거 뭔지 알지? 네, 뽀송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뽀뽀뽀뽀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큰 맘 먹고 캠핑카를 타고 강아지 3마리와 언니와 친척동생과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려고 합니다. 목포항까지 5시간을 운전해서 배를 타고 또 5시간을 이동해서 제주항에 도착을 하는데 사실 이제 출발을 해야 돼서 쉽지 않은데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완전 피에다가 이런 걸 막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막 티켓을 끊어야 되고 이런 거를 진짜 좀 어려웠는데 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가는데 아무 일만 없다면, 갔는데 내일 걸로 끊으셨어요. 그것만 아니면, 근데 이 와중에 피 알죠? 확인 안 하는 거, 지금도. 오늘 걸로 끊었겠지. 자, 다시 출발합니다. 나는 나는 안 나고 빛나는 제주리도 하지 않을게. 델리만지 5,000원어치만 싼다? 델리만지 5,000원어치? 만 원? 조금 더해 줘. 이렇게 안 해줘. 아, 정말 더 해줘? 너 차에 흘리기만 해. 아, 맞아, 맞아. 맞아. 나 떡만 하나만 떡. 이제 한 1시간 정도 남았을 때 휴게소를 들려가지고 우리 애기들 산책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3시간 타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신용카드를 빼지 마세요. 주유 진료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덤덤덤. 목소리 진료 전입니다. 사람을 여기 있기를 주유 중입니다. 오오오오오오오 도착했어. 진짜?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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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킨제 누비야? 누비야? 우와, 저게 배야? 그런 거 우리 무슨 근데 저거를 우리 촌사람? 설탕아! 우리 첫배야. 아니 설탕이 지금 거의 할아버지야. 우리 이제 배를 타네요. 정말 나는 배를 타네요. 가방 두 개랑 그때 전화했을 때 큰 강아지는 캔넬 너무 커서 입만게 착용하면 괜찮다고. 아, 네, 저희가 그러면은 강아지 좀 많으시니까 제가 승산맨 무릎에 올라가서 계단을 오겠어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너무 많아. 네. 진짜? 네. 저 구독자. 아, 저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감사해요. 나 더워. 좋겠다. 근데 내가 지금 얼굴 상태 괜찮니? 그냥 지금 현실적이야. 여기 오는 길이 고됐구나. 현태야, 수금해. 수금해. 애기들이 밥을 먹는 모습입니다. 아니 진짜 저희 스위트룸을 안 잡았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강아지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그냥 힘들 각오를 하지 마시고. 와, 스위트룸 이거 잡는 게 진짜 너무 너무 진짜 잘했다. 조금 가격이 나가긴 하지만 애들이 정말 편하게 이렇게. 애들도 그렇고 우리도 진짜. 그리고 여기 2층 침대가 있어요. 또 1층, 2층 침대도 있고 TV도 있고 이렇게 물도 잘 나와요. 그리고 이것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합니다. 진짜. 이쪽으로 왔다 갔다 왔다. 얘네? 사람 소리 치다. 어머, 빠빠빠.
와, 여기 식당, 5층 식당으로 왔어요. 너무 재, 너무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밥을 먹으면서. 음악도 너무 좋아. 아, 이거 사진 찍었어. 형님 먼저 먹을게요. 아, 와. 이 집 잘해. 이 집 잘해. 잠깐만. 이 집 잘해. 잘해. 좋아. 어, 출발한다. 어, 어떻게 해? 대신 먹자. 보이나? 엄마 아빠랑 다음에 데려 와야겠다. 좋아할 거야. 나. 현아 우리 잘했지. 아, 신기해. 야. 이거 잠깐만. 야, 이거 맞아? 야, 이거 뒤울었어 좀. 야, 이거 엄마 아빠 좋아하겠다. 저희가 새별 오름을 왔는데 저기 올라가는 건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여기 걸으려고요. 우리 설탕이 첫 제주도예요. 설탕 씨, 첫 제주도 소감 어때요? 재밌다요. 설탕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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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뛰어. 그럼 어디? 가 이제 애들 산책도 다 했나 이제? 우치야 앉아봐. 침들어. 어, 침들어 앉아. 오, 너무 예뻐. 와, 진짜 예뻤겠다 올라갔으면. 새별 오름 끝. 자, 이제 우리 밥 먹으러 갈게요. 근데 알지? 우리 여행에 잘 못 자는 애들 특!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갈 때 뭔 말인지 알지? 그러면 언니 딱 처음 정한 갈치조림을 가자. 그치? 와, 우리 첫 끼. 맛있어? 와, 조용해서 좋다. 맛있어? 감자 먹었나? 무 느꼈어. 우선 두 공기 시켜볼까? 아, 여기 공깃밥 두 공기 추가해요. 몰라? 아니, 배고파. 아, 근데 안 먹어도 괜찮은데 그냥 더 먹고 싶어. 언제 안 가져가? 나 가져왔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저는. 그거 웨스턴 잘 그랬다. 맞지? 너무 귀엽다.
그 찍어봐봐. 확실히 가라앉았지. 밑에가 가라앉았어. 근데 왜 그게 안 떴지? 사장님 이게 가끔 공기압 정상이라고 떴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네, 날씨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추워지면 어때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친절하세요. 이제 다음 카페로 이동 중인데 생각보다 카페 투어가 쉽지 않네요. 이게 역시 피가 짠 계획이라 그런지 여기 갔다가 한 시간 갔다 저기 갔다 한 시간 갔다 여기 갔다 한 시간 갔다 조금 애매하네. 아 드라이브에 이거 추워. 여긴가? 근데 얘 갑자기 또 늘어났어. 우리 어디 가는 거였지? 집에 그냥 집에 갈까? 바다 보고 가자. 그냥 목포 갈까? 아니 지금 또 4분 늘어났는데 다 왔네. 너무 예쁘다. 200m 남았어. 아니 근데 저기 제가 노을이 너무 예뻐. 저희 두 번째 카페입니다. 제주 여행 두 번은 못 올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지나고 나면은 너무 이 시간들이 소중하더라고. 왜 소중하면 지나고 나서야 아는 거야? 지금은 너무 힘든데. 나 혼자 얘기하는데? 아니 나 우리 뽀송이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 명에서만 온 게 아니라 강아지 세 명이랑 같이 왔잖아요. 근데 또 뭐 잠깐 뭐 20분 안으로 밥 먹을 때는 차에다 이제 창문 조금씩 열고 애기들 간식 넣어주고 캠핑카니까 좀 뒤에가 넓으니까 세 마리 뒤에 두고 잠깐은 나올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오랫동안은 차를 못 비워가지고 계속 중간중간 산책을 시켜줘야 돼서 체력이 아 좀 행복해. 나 지금 야 그거 알지? 좀 행복한 거 뭔지 알지? 어 뭐라고? 아 또 카메라 있으니까 말투가 쌍나네. 어? 아니 언니 와. 저기 딱 어, 지금 너무 예뻐. 저기 가야지. 그러게 여기 별로 안 예쁠 것 같아. 지금 너무 예쁜데? 예뻐? 되게 나중에 아 그래? 내려놔 사진 찍기. 아 빨리 먹자. 먹자. 아, 잠깐만, 먹자. 나 그만 먹고 싶어 이제. 응? 그만 먹고 싶어. 이게 마지막이야. 야 회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주도 왔는데? 아, 뭐야 이거. 언니 이거 진짜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생긴 이거? 이거? 어 이렇게 밑에 막 약간 이런 꾸덕함 이런 오레오. 우와 뭐야 방금? 맛있어. 저기 봐봐 저기 저기 뷰. 야 이거 하나는 아껴뒀다가 아끼자고? 차에서 난 지금 너무 못 먹겠거든? 오늘 디저트가 다 맛있네. 되게 신기한 맛이네. 이게 시그니처지. 식감이 너무 좋아. 나도. 맛있어. 내 스타일이야. 맛있네. 이게 뭐라고? 치즈빵? 버터밤. 버터밤? 밤. 밤, no. 어, 나 좀 나쁘지 않은데 지금 뭐지? 아니야? 자신의 모습이 나쁘지 않다는 그녀. 오 예쁜데? 언니 여기 좀 빛발 좀 봤나봐. 일로 좀 와, 효나. 너 지금 이쁘잖아. 어 그러면 나 오늘 어제보단 괜찮으니까. 한번 사진 한번 찍었어? 나는 그걸 깨달았다고 했거든. 항상 왜 소중함은 지나고 나서야 알까요? 어디다가? 카메라에다 대고. 난 얘기했거든. 아니,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난... 할 말 좀 잃었어. 야 원래 당연한 게 더 깨달음이 있는 법이야. 나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임무야. 그러니까 그냥 카페를 갔는데도 디저트가 너무 맛있었던 것처럼. 지금 편집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나는 근데 둘 다 느낀 걸 다 느꼈어. 아 근데 다행히 우리 셋이 너무 여행 스타일이 잘 맞아서 다행이야.
벌써 몇 시야? 오늘도 6시가 넘었지. 5시 반이네. 아직도? 우리 말이랑 너무 다른데? 아직도? 아 좋다. 맛있잖니도 이거. 가자. 이거는 먹자. 그거 찍고 가자. 이거. 아 그거 찍고 여기 너무 애기들 산책 시키고 가자. 어 진짜 맛있다. 와. 와. 앉아. 옳지. 굿밤.